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예예. 예.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SK 아이테크놀로지로 75,000원에 한 30% 샀거든요. 아 예. 근데 이 주식이 네. 다른 주식들은 어제도 많이 갔는데 이 주식만 안 가는 거예요. 네. 예. 네. 그래서 이게 뭐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어갖고. 이거 우리가 이게 살 때 이게 주가라는 게. 올라가는 네. 게 사요, 떨어지는 게 사는 게 좋아요. 저는 이렇게 주로 하는 게 이제 가는 놈을 주로 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네. 그때 85,000원이 네. 예, 계속 갈 것 같아가지고 산 거거든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? 왜 떨어져요? 그러니 2차전지 쪽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. 2차전지 2차전지 자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. 지금 비수기잖아요. 뭐 매일 이거 팔아갖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네. 그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.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2차전지 자체는 이건 분리막 쪽이거든요. 그렇게 하면 2차전지 자체가 지금 시장에 소외됐어요. 소외되지 않았어요? 잘 안 가죠. 소외됐잖아요. 완전 이렇게 보면 삼성 SDI 네. 보면 어때요? 예, 셀 자체가 예 어떻게 돼요? 이거 한번 보면 이거 어때요? 무섭지 않으세요? 그렇게 잘 갔던 네. 삼성 SDI예요. 얘가 그러면 네.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? 얘들이 메인이잖아요. 얘 어때요? 빠져요? 안 빠져요? 빠지죠. 예. 네. 주기차게 빠지죠. 에코프로 네.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때요? 에코프로 어때요? 네. 얘도 주기차게 빠지죠. 에코프로도 50만 원대 빠졌죠. 60만 원 깨졌잖아요. 그죠? 예, 예.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럼 2차 전지가 예. 지금 좋아요. 소외됐어요. 소외되지 않았어요. 옛날에 예, 대재앙주였는데 2차 예. 전지 자체가 지금 국민 뭘로 됐어요? 밉상주, 그죠? 예. 작년에 어때요? 국민주였잖아요. 예. 그쵸? 막 2차 전지 막 다 국민주였는데 지금 어때요?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민 밉상주야. 개인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는 종목이 2차 전지잖아요. 예. 근데 그걸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? 없어요? 그냥 맞죠. 아니면 지금 이제 국민주가 되는 게 뭐야? 이제 그동안은 국민 밑상주였던 게 뭐예요? 작년까지 반도체주가 국민 밑상주였잖아요. 삼성전자가 네. 5만 원, 6만 원에 있다가 지금 이제 국민주로 바뀌고 있잖아요. 네.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? 그럼 이걸 사고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?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지. 공부를 해야지. 어느 업종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어떤 헤드라인이 가장 많이 있는지요. 반도체가 이슈면 반도체 사는 게 낫죠. 그죠? 반도체 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낫죠. 그럼 이게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? 예요? 네. 이 종목은 좀 밀려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.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 싼 가격이기 때문에 반등뿐이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똑같은 걸 볼더라도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. 굳이 네. 여기 지금 이제 그동안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이 봐봐요. 이거 25만 원까지 올랐던 게 이제 7만 5천까지 떨어졌어요. 싸다고 생각하잖아요. 네.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 가격을 맞는데 오래 걸려요. 그래서 2년 주기로 돌아와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 굳이 이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의 중심이 돼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얘네는 이제 기술적 네. 반등을 이용한 이 종목 교체가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8만 5천 원 오면 그냥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2차 전지는 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한 3월 정도 지나가면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에 소외된 업종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좋은 거 많잖아요. 제약바이오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반도체도 움직이고 플랫폼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얘는 8만 5천 되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8만 5천까지 올 수 있어요? 예, 올 수 있어요. 그때 한번 바꾸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렇게 그래요.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